예, 이번 강의에서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예제들을 실습해 볼 거고요. 그리고 DC모터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딜레이 함수를 이용한 PWM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밝기 조절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네, 업로드를 했고요. 지금 코드에서 PB3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핀으로 13번의 LED를 쓰고 싶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었고요. 이것도 똑같이 깜빡깜빡거리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다음 이제 128로 그 고속 PWM의 7번 보드를 사용해서 OCR2를 128로 하고 OCR-B를 이것도 127 대 128까지 하면서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3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PD3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케이블을 통해서 13번 핀으로 LED를 연결해 줬고요. 좀더 빠르게 깜빡깜빡거리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보다 펄스가 좀더 빠르게 나오고 더 얕게 더 작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기가 훨씬 작죠. 이렇게 해서 실습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타이핑도 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코드로 한번 변경도 해보시고 그러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DC 모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DC 모터이고요. DC 모터는 최초에 만들어진 모터고 연속 회전이 가능한 모터입니다. 정지 시 관성으로 인한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위치 제어가 어렵습니다. DC 모터의 특징입니다. 두 개의 전원선만을 가지고요. 전원의 연결 방향에 따라서 정회전이나 역회전이 결정이 됩니다. PWM 신호를 사용하여 고속 제어가 가능합니다. 문제점입니다. 모터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므로 디지털 출력으로는 제어가 어렵습니다. 모터 전용 전원이 필요하고 모터 전원 제어를 위한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나 릴레이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원을 연결할 때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모터 드라이브라 불리는 모터 제어 전용 칩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터 드라이버고요. 이번에는 HG78811이라는 모터 드라이버 모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컨트롤 할수 있는 채널은 총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DC 모터 두 개를 컨트롤 할수 있고, 스텝 모터는 한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전압은 2.5V에서 12V가 되겠고, 연속 전류는 0.8A입니다. 피크 전류는 1.5A가 필요한데, 저희가 사용하는 우노에서는 20mA 밖에 출력을 하지 못합니다. 이 IO 칩에서는 그 정도밖에 출력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 전원으로 컨트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호 로직 전압은 2.5에서 12V를 주면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0에서 0.7V까지만 허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어 방식은 PWM으로 제어하고요. 크기는 뭐 이렇게 되고, 전원이 들어오면 LED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신호 표시나 방열 장치는 따로 없고요. 그래서 장기간 사용을 하실 때는 방열판이라는 걸 하나 사가지고 이 모터 드라이브 위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터 드라이버는 HG78811을 사용한 모터 드라이브로서 시그널 제어가 가능하고요. 즉, 방향과 속도에 대한 입력으로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닌 모터의 어떤 핀에 하이를 줄지, 로우를 줄지 직접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모터당 800mA를 제어할 수 있고요. 입력 전압은 2.5에서 12V입니다. 외부 전원을 사용할 때는 아두이노와 외부 전원의 그라운드를 공유하고 외부 전원의 VCC와 그라운드를 모터 드라이브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CC는 외부 전원 연결하고 그라운드는 내부 전원과 외부 전원 둘다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페어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외부 전원의 플러스를 내부 전원의 플러스와 같이 연결을 하면 서로 쇼트가 나게 됩니다. 서로 쇼트가 나게 되면 이 전류가 그대로 USB를 통해서, 그 다음 ISP를 통해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USB 장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USB 장치는 바로 마더보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파워 서플라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마더보드가 전부 타게 됩니다.
즉뭐 램이고 그래픽 카드고 CPU고 뭐고 다 타버리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고요. 모터 드라이버의 레퍼런스 메뉴입니다. 제어 핀의 경우 각 모터 드라이버 핀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C 모터 2개 혹은 스텝 모터 하나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혹은 모터의 전류 사용량이 높을 경우 모터 출력 핀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핀에 핀 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 뭐핀 이름과 이 명칭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B-IA는 모터 B 인풋 A라고 나와 있고, B-IB는 모터 B 인풋 B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옆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IA와 IB가 있는데요. IA와 IB가 있는데, 이 H와 L이 있죠. L은 로우로서 논리 0을 걸어주는 거고, H는 하이로서 논리 1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 0은 0볼트와 같고, 논리 1은 5볼트나 뭐 하여튼 VCC 플러스 쪽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 IA와 IB를 봤을 때 이거 두 개만 봅시다. 로우를 걸어주면 오프가 되고, IA에는 하이를 넣어주고, IB에는 로우를 넣어주게 되면 앞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거꾸로 IA에 L을 넣어주고, IB에 하이를 넣어주면 리시브인 거꾸로 돌게 됩니다. 그리고 IA와 IB에 둘다 하이를 넣어주게 되면 모터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는 당연히 걸어줘야 되고요. VCC도 당연히 걸어줘야 되는데, 2.5에서 12V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터를 하나 제어할 때는 여기다 연결해 주시고, 이두 개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모터를 뭐두개 이상 사용하실 때는 이둘다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는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설명부터 드리자면, 메인부터 보면 되겠죠? DDRB 포트로 02를 해서 해당 핀들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02면 1이죠. 네, 저희가 사용할 거는 이거 두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를 넣어줘도 괜찮겠네요. C로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TCC2A 레지스터에 21과 20WGM을 비트를 1로 지정해줌으로써 고속 PWM 모드가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탑은 0SFF로 설정이 되고, TCCREA 레지스터에 비반전 모드를 시켜주고, 분주비는 CS22로 분주비 64가 되고요. 포트 B에 NAT 0x04를 시켜줘서 0x04 빼고 전부 출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COM2A1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PB3를 사용하고 있다, 파형 출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로우인지 하이인지 조절해 줄 핀은 이
IB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랑 똑같은 저번 시간에 똑같은 코드죠. 점점점 속도를 올리는 코드예요. 그리고 모터를 1초 동안 정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삐 소리가 나다가 점점점 빨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초 동안 기다리고 삐 소리가 점점 늘어났다가 네, 1초 동안 기다리고 지금 나는 삐 소리는 전류 부족으로 인해서 나는 그 소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반전시켜 보겠습니다. NOT을 지워서 반전을 시켜보면 빨라졌다가 점점 좀 느려졌다가 1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코드고요. 왜 반전을 해줬는데 왜그 점점 빨라졌다가 점점 느려지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 초기에는 낫이 적히면서 0, 1이 적힌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1, 0으로 그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워드 상태였는데 이 하이로우가 서로 크로스되면서 리버스 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로우일 경우에는 얘가 하이어야지 동작을 할 테니까 0부터 255까지 점점점 증가할 때마다 점점점 빨리 돌겠지만 얘가 1이고 얘가 0이어야지만 동작할 때는 얘가 255 얘가 로우가 더 많은 상태인 로우가 더 많은 상태인 0부터 점점점 줄어드는 255까지 보시면 되는데 거꾸로 보시면 되겠죠. 0이 PWM에서 0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반대로 본다고 하면 초반에 255고 점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겠죠. 로우값으로 기준을 본다면 그래서 그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첫 번째 동작은 이렇게 출력이 되다가 이렇게 앞으로 출력이 되다가 두 번째 동작은 뒤로 돌게 된다면 어떤 코드가 될까요? 네, 보시면 포트 B에 04를 넣어주고 거꾸로 255에서 0으로 돌려주는데 같은 코드인데 250에서 0으로 바뀌고 얘는 0에서 256으로 바뀌죠.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50을 해야지 모터 정지가 되겠죠. PWM에서 255가 로우가 하나도 없으니까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도 실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더 실습을 해보자면. 네, 이렇게 동작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가는 거 보이시죠?